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가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에 잠 설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여름철 수면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6시간 43분으로 사계절 중에 가장 짧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이라고 하는 7시간에서 8시간에도 못 미쳤는데요. 수면은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졸리기 시작한 뒤에 얕은 잠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는 REM 수면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두 단계, 즉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불면의 계절 여름입니다. 잠 못 드는 수면 장애 실태를 신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20대 여성. 한참을 뒤척이다가 누운 지 2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듭니다. 몸은 엄청 피곤한데 잠이 들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정말 자고 싶어 미치겠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지난 2008년 22만 8천 명에서 2013년 3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면 장애의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수면 중 호흡 장애를 보이는 무호흡증이 대표적입니다.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부터 후두 입구 부분, 즉 상기도라고 하는 어떤 기도 공간에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수면 시에만 늘어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면서 호흡기도를 차단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면 장애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면역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데다 노화도 촉진합니다. 국내 연구진의 조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수록 노화 진행의 지표로 알려진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짧아진다는 의미는 일단 유전자의 손상이 가해지고 또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시에 노화 현상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면 단축까지도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숙면은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인 만큼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